한국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야기 김준혁의 1542.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최근에 개봉했죠. 데드풀 2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데드풀 1에서 시네더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라는 노래를 새롭게 소개해드렸었는데 제작진들이 이번에 또 새로운 걸 내놓아라라고 하셔가지고 놀라봤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익숙하고 뻔한 선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하지 않고서는 2018년을 넘겨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데드풀2에는 수많은 80년대의 명곡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따라 불렀던 에어스 어플라이드, 그리고 돌리 파튼, 셀린 디온 같은 수많은 명곡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을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한 곡은 약간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안 보면 후회하실 겁니다. 데드풀이 죽은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 바로 이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때 흘러나오는 노래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애정하는, 따라 부르고 싶은 아하의 Take On Me라는 노래입니다. 1초 부르고 할까요? Take On Me. 네, 여기까지. 1초는 참 짧고도 긴 시간입니다.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 데드풀과 죽은 여자친구 사이에 커다란 막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이 아하의 Take On Me 뮤직비디오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장면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현실 세계에 있는 여자와 만화 세계에 있는 남자가 서로 막을 사이에 두고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컨셉을 그대로 영화에 가지고 온 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영화에서 이 장면과 함께 Take On Me가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전율하고 말았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Take On Me는 오리지널 버전은 아니고 다시 녹음했던 어쿠스틱 버전입니다. 그래서 더 두 사람의 사랑이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하의 Take On Me는 검색을 해보시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뮤직비디오 베스트 10 안에 늘 드는 그런 뮤직비디오이고요. 아하라는 그룹은 노르웨이에서 온 3인조 밴드인데 모튼 아켓이라는 이 리드싱어가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악은 약간 평가절하된 느낌이 있습니다. 아하의 수많은 명곡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Hunting High and Low라는 노래 정말 좋은 노래거든요. 이것도 한번 제가 오늘 보너스로 Hunting High. 예, 여기까지. 네. 다르다니까요. 아까는 Take On 이거 지금 Hunting 이 다르잖아요. 음이 다르잖아요. 음이 Take Hun. 네. 그리고 2018년에 데드풀2가 1980년대 음악을 가져다 쓰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현재가 수많은 과거들을 불러내오는 방식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어떤 음악들을 해고할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데드풀2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악은 아하의 Take On Me였습니다.